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억을 나누는 게임 방송국 도플갱어 TV BJ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의 폴아웃. 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진행해보는데,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 보울더시티인가요? 예, 보울더시티에서 이때 인질극이 있었는데, 인질은 개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있었던 이그 체크무늬 옷을 입은 남자가 그니까 대가한, 그러니까 그레이트 칸이죠. 원래는 그레이트 칸인데, 근데 제가 좀 순화를 시켜서 대가한이라고만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가한 녀석들이랑 한패거리였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요. 일단은 여기 내용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체어맨,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체크무늬 옷을 입은 사람이 체어맨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보수들이 믿기도 두둑하게 번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 벤이라는 남자랑 또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면서요. 오늘 그 녀석을 쫓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더 탑 카지노에서 벤이라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입장인 것 같죠. 자, 어쨌든 한번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일단 추천 누르시고요. 모바일 이용자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버튼 누르세요.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터 많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요즘 댓글이 많이 부족해요. 구독자도 많이 떨어져서 알고 보고 싶어. 자, 어쨌든 봅시다. 일단은 포인트 지점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네 개죠? 네 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아직 그 탐험하지 않는 지역이란 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것도 이제 알아둬야 할까. 자, 일단은 무기도 일단은 보니까 제가 잠깐 좀 테스트를 좀 했어요. 테스트 해본 결과 일단은 OBS를요 좀 고급화를 몇 개를 좀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고급 해가지고 그 베리패스트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이번에는 좀 나름 화질이 좀 좋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마 다음에 이번 화에서 볼 때는 좀 뭐랄까 좀 고화질 쪽으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몇 개도 일단은 그 슬롯이죠. 슬롯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슬롯을 안 맞추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빨리 발걸음 옮겨야 하겠죠. 이쪽 방향 가야 하나. 일단은 지도 잘 보고요. 지난번에 지도 못 봐가지고 나는 헛고생을 했지. 자, 일단은 이 도로변으로 가야 하나? 아니, 요 도로변으로 가야 하나? 가까운 데로 가려면은 이 도로변으로 가야겠죠? 오케이, 좋아, 가자고. 자, 그리고 아 맞다, 무기도 바꿔야지. 무기도. 근데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탄약이 지금 다 떨어졌어. 탄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지금 행성이나지도 5.56mm 탄환주라고 하니까 9mm 파라볼럼 탄환주니 아휴 가슴이 아플 따름이죠. 웬만하면 진짜 좀 싼 게 비직덕이라고 5.56mm 나토탄도 안 줘. 진짜 울고 싶어요. 지금 9mm 파라볼럼 탄도 없으니까 탄약 부족이에요 다. 무기 근접 무기 제가 잘 안 하는 타입이잖아. 게다가 아이고 울고 싶어라. 어쨌든 빨리 이제는 카지노로 갑시다. 카지노에서 여기 그 체크무늬 옷을 입은 녀석들이랑 맞닥뜨려야니까. 근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겠죠? 제가 가끔 길이 헷갈릴 때도 있을까? 오케이, 됐어. 가만 있어보자. 일단은 내비게이션도 잘 봐야 하니까요. 내비게이션. 가끔 컬트쇼에서 이런 말도 하잖아. 그 내비게이션을 믿을 게 못돼요 하면서 예전에 고장난 내비게이션 얘기하는 거겠죠? 가끔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그 특히 운전하시면 되죠. 카지노에 있는 것들이랑 맞상대하면은 뭐 좋은 거 줘요? 자, 저기 행상인이 있다. 저런 데 보면 행상인 가끔 막 돌아다니거든요. 행상인한테 몇 개 좀 얻고 가야겠어요. 용병까지 고용한 거 보니까 그래. 188번 교차로네요. 여기 아씨 뭐야? 별로 얘기 안 하네. 뭐야? 뭐야? 너 거기 있었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예? 예, 빅터죠? 얘가 저를 구해준 분이에요. 어허, 뉴 베가스까지 가겠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뭔 일 벌어졌네? 그 체크무늬 바지 얘기하는 거 있지? 오호, 그렇지. 내가 봐서 알아. 일단 다시 보니 반갑다, 빅터. 어이, 뭘 부끄러워해. 자,
자, 일단은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일단은 아 맞다. 여기도 여기 수강. 여기 혹시 베니를 본 적 있어? Fancy pants? No, I ain't. 웃긴 바지. 웃기네. 아하, 역시 그림자 하나도 예, 안 봤다고 하네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어이, 1차는 그 네가 쏜다고 하니까 뭐 고마워. 자, 어, 여기 행상이. Hey there. Need anything? 아, 예. 뭘 판자 봐야겠죠? Sure. 예. 탄약이라는지 그 다 봐야가. 보자고. 아, 5.56mm 타라도 좀 정보 좀 어떻게 뭐 안 돼 안 나와 주나? 일단 9mm 파라볼런 탄약이 있는지 봅시다. 일단은. 샷건 탄도 있다는 얘기. 샷건 일단 팔아 봅시다. 저는 샷건하고는 좀 예, 연이 없어요. 예, 연이 없고. 어, 소드 오프 샷건 아까 있었던 건데. 어. 소드 오프 소드 오프 있어. 소드 오프 샷건. 어. 그리고 가만 있어 봐. 어. 가만 있어 보자 또. 심, 아, 서브머신 이것도 팔자. 어, 탄피도 팔아버리고. 자기 그런 게 알지? 어. 그 다음에. 야, 진짜 너무하네. 5.56mm 탄에 있다 찾았거든요? 근데. 미치겠네. 할로우 포인트 탄 이거밖에 없네. 야, 이게 진짜 너무하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 진짜 너무하네. 어. 좋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죠. 예. 5.56mm 탄 일단은, 예. 요거라도 일단 챙겨갑시다. 예. 요거라도 이제 당, 요거라도 일단은 비상용으로 챙겨놓고,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우. 정식으로 된 그 5.56mm 탄한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살 수 있는 대로 찾아봐야지 그래야 될 것 같나봐, 어. 스팀팩도 하나 사고, 어, 스팀팩 사고. 그 다음에. 탄약상자 5.56mm 서플러스? 이거 가져갈까? 탄약상자로 되면 일단은 좋은 거니까, 어. 이거 한, 이렇게 사고, 어. 그 다음에 더 이상 없다. 어, 이렇게 해서 됐어. 거리 끝.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예, 재앙전 할 수 있나? 아니, 재앙전 못하네요. 예,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어, 여기서 이제 또 길 가다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깽, 다른 깽단들도 지금 어, 여기서 이제 득식을 거리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레이더 잘 안 보다가 오히려 예, 유탄 앞에 목숨 잃었죠? 예. 어우, 진짜 유탄이 진짜 무서워. 어. 그, 여러분들, 그 아마, M, 그 유발수 하셨던 분, 예, 육군에서. 그거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예, 그, 위력이 세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위력이 수류탄만큼이라고. 어. 막,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그 심지가 4초 정도 타야 그래야 폭발하는 반면에 유탄은 그냥 바로 땅에 떨어지면 꽝! 아시잖아? 어. 그런 거니까, 어. 일단 조심합시다. 예. 어째 불안불안하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럴만도 해요. 예. 9mm 파라볼럼 탄도 없지. 5.56mm 나토 탄도 없지. 지금 맞상대 할 것도 없으니까요. 예. 행상인한테는 예, 물건을 안 사는 게 낫겠다. 바로 그냥 구스프링스로 가가지고 어, 거기로 가서 이제 해야 할 것 같아요. 어. 자, 이때 요즘 사거리인데 내가 사거리에서 길 잘 잃걸나? 응.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네. 어. 지금 상태에서 깽단 만나면은 100% 사망의 가능성이 높죠. 예. 항상 사망 가능성은 제일 높습니다. 예. 만약 여기 다리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 어. 그건 아마, 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절대 아닐 거야. 어. 근데 다리 위에는, 예. 안 오네요? 예, 다리 위에는 안 오네. 어. 일단 세이브하고, 어. 잘 안 와. 어. 저희가 아마 뉴베가스겠죠? 예, 저희가 아마 뉴베가스가. 일단 레이더도 잘 봅시다. 예. 빨간색이 있으면요, 예. 숙여서 가야 한다는 거. 어. 그런 거니까. 도로가 아무리 그 안전하다고 해도 그 깽단들 때문에 오히려 예, 좀 안 좋게 갈 수 있다는 거. 어. 근데 약간 2000K로 맞춰도 지금요, 제가 그 베가 OBS에 그 지금 아프리카 하는데 어. 2000K 맞춰놨음에도 조금 약간 불안하다. 어, 어, 저 뭐, 누가 있는 것 같네? 저기 누구가? 자, 저기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뭐야 이게? 어허, 여기는 뭐 휴식처인가? 아마 이제 잡상인 같은데 이런 데인가 보죠? 예. 여기 뭐 무기 파는 데는 있나? 아. 상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예. 아니군요. 여기 그냥 뭐 식당 같은 데네. 아, 식당 같은 데였어요. 예. 뭐 여기 그다가 또 뭐 소파는 그 도축인가? 아마 그러겠지? 어. 그럴 거야, 아마. 어.
개인이 제가 이 노래네요. 예. 실례합니다. 예. 옛날 노래예요. 예. 어느 개그인지 아실 거예요. 예. 20년대 개그죠? 예. 상당히 오래된 개그를 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일단은 어. 일단은 도로가에서 이렇게 뺑 가야겠네. 어. 자. 어, 이게 다리가 끊겨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죠. 예. 괜히 예. 괜히 이제 그 야생동물 만나면 일단은 죽을지 모르니까. 어. 그나마 제일 무서운 게 그 전갈이더구만. 어, 전갈이. 어, 전갈이 진짜 어, 사람 골 때리게 하더라. 어, 지난번에 제가 그 전갈에 의해가지고 예, 크게 당한 바 있었죠. 예, 지금도 생각하면은 어, 아직 또 예, 좀 가슴 아파요. 예, 좀 렉이 좀 있다 또 어, 약간 어. 일단 무기를 일단은 어, 가급적 일단 내려놓자. 어. 내려놓고 일단 여기 한 여기 한번 볼까? 여기 근데 어 일단 그냥 도로 따가자. 어. 야 근데 여기 여기 원래 모노레일이 있었던 데인가? 지금 보니까 딱 그랬죠? 예, 모노레일이 있었던 데인 것 같아. 어. 여기가 아마 뉴베가스는 아니겠지만. 예. 게다가 또 여기도 문이 닫힌 것 같은데. 어. 여기는 문이 완전히 다 닫혔죠? 예, 지금 핵전쟁 이후로 지금 핵전쟁 나기 전에 다 문 닫았나봐. 어. 아휴. 뭐가 있을 삘이 난다고요? 그 말에 저는 한마디 할게요. 예.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라고. 어. 딱 봐도 그 느낌이 들어. 어. 일단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쪼만한 거 쪼아야 하니까. 어. 아 일단은 생존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 보자고. 어. 여기 문 있는건데? 동쪽 급수대? 이따 보니까 어 무기 있다 무기 들고 어 들어갑시다. 이따 뭐라도 건져야하니까 어 자. 일단은 조심. 어 여기 근데 뭐한대일까? 어 급수탑 어 그을린 책들 쓰레기통 일단 비어있고 어 여긴데 여기 이제 못 고치잖아. 예 그 인터넷 카 그런 거 못하니까 얘나 제가 어, 이런 데서 못하죠. 예. 자 보자고 일단은 별거 없는데 어 뭐 금속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외엔 없네. 어 괜히 제가 그, 괜히 제가 그 긴장했네요. 예. 괜히 긴장했어. 어 여기도 한번 보죠. 여기 뭐지 근데 여기 혹시 그 하수구 관리하는 데인가 수질 관리 센터인가 아마 그럴 거 아마. 어 펌프장까지 있는 거 보면 여기 아마 수질 관리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조심스럽게 예. 캐비넷이야. 어 뭐야 아하 이거 봐 이거 빨간색 있는 거 보면 이게 예. 주인이 있다는 증거거든 이게. 어 괜히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예 빨간색이 보면 뭐 훔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예. 하면 안 되죠. 예 훔치는 짓 하지 맙시다. 예 훔치는 짓은 예 절도죄에 해당하며 예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하면서 오호 데드 죽었다 그치 이곳은 죽었다 이런 이미지. 어 자 어쨌든 예 다시 도로가 빨리 가보자. 어 가만있어 보자. 지금 보니까 어 지금 여기 다리 보시오. 이 다리를 따라가야겠네. 어 이 다리를 따라가야지 그래야 예. 제도적인 길이 나온다 이런 의미겠죠. 어 그러죠. 예. 핵전쟁까지 일하는데 뭐 해놨는데 손대는 것 정도야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이게 핵전쟁 이후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요 핵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볼트인가 예 볼트에서 나와가지고 일단은 예. 삶을 꾸리고 있다고 하죠. 예 그 삶을 꾸리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니까 예. 정확히 얘기하자면 핵전쟁 이후의 이야기 그 인생기라고 해야 되죠. 예, 저한테는 어. 정확히 어.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예. 진짜 그 제목이 제대로예요. 제대로라는 게 그겁니다. 예. 자 일단은 예. 빨리 가자. 어. 게다가 그 뭐지 그 이제 그 볼 그 이제 그 소용소 그 대피소라고 해야 돼. 볼트가 이제 대피소라고 해야 게 분명할 텐데 볼트에서 나온 사람들 이제 뭐 자기 생활을 이제 꾸려 나가게 되잖아. 어, 그런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룹도 생겨요. 아까 전에 그 나왔던 NCR이야지. 어 가만 있어봐. 저 사람이 간데 저기요 실례합니다라고 했는데 NCR 부대였네. 어 감사합니다. When I got this assignment, I was hoping there'd be more gambling. 어, 뭐 별거 아니네요. NCR 보면들 자 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쪽으로 하면 또 이제 길이 헷갈리면 안 된대. 어 오케이 어 이쪽으로 하자. 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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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근데 여기다 NCR들도 보니까요, 예. 그, 아까 전에 그, 오프닝 보셨던 분이면 NCR이 그,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 하잖아요. 예, 민주주의를 일단 선언, 그, 기반을 한다는, 예. 핵전쟁이라도 민주주의는 이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거니까, 예. 또 이제 그, 또 하나는 또 이제 군국주의로 가는 애들 있죠, 예. 뭐, 시저 문단인가? 그런 애들이 있고, 어? 여기 정찰 하는 사람 있네, 거점, 수고하십니다! 충성! 예, 거점 근무하시죠? 예, 죄송해요. 예, 지나갈게요. 예.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 저는. 예. 그냥 뭐, 지나가는 그냥 택배업을 하는 분이니까, 예. 주인공,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인공이 그 택배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칩 때문에 그, 인생이 꼬였죠? 예, 총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만 살아남았던, 주인공은 불사신일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할 정도, 그럴 정도니까요. 자, 일단은 보죠. 여기 이 위치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상세지도 볼 거 없이,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 다리 한번 건너보죠, 예. 한 바퀴만 안 돌면 되니까, 어제 방송 때 제가 그 한 바퀴를 뺑뺑 돌았죠, 예. 뺑뺑뺑뺑뺑뺑 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여긴 어딜까? 여기도 이제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아, 또 뭔가 또 띠린 거였어, 지금, 스팀에서. 그냥, 머리카락 때 그쯤에. 네. 아, 또 지금, 그, 페이티그 님이 또 이제 뭐, 팀4에 관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등가 교환기. 네. 등가 교환 게 없는데? 나한테 없어. 잠깐 기다려봐. 있으시도록. 등가 교환 게 없죠, 예. 네. 저 없습니다. 예. 등가 교환 게 없어요. 예. 게다가 제가 그 매주 수요일마다 팀포티스 투어를 하잖아요. 예. 팀포티스 투어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시즌 2에 들어서 이제 무료로 그 거래 공짜로 해드리는, 예,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 두세 명 정도 거래를 했었죠. 예. 거래하셨던 분들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뭐 이거 프리사이드 동물? 가면서 봐. 그러면은 보자고. 그러면은 여기로 가려면은 아이고 잠러네. 잘못 눌렀어. 자, 상세지도 보면은 여기로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네. 갑시다. 프리사이드. 자, 뽑히다. 여기 사람들 많이 그 있나 본데. 의외로. 보자고. 자, 일단은 뽑히다. 일단은, 예, 맵을 일단 잘 봐야겠죠. 예. 전체도 보면은 아마 이 지점인 것 같은데. 한번, 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일단, 얘기를 해봐야 하나? 아니, 일단은 상세지도 보면서 한번 보자고. 일단 포인트 지점을 일단 가야 하니까. 뭐야, 누군가 있어 분명. 어허, 절도범 프리사이드 강도까지네요. 예. 자, 나온 발스팔. 자, 보자고. 어디? 너 강도 맞는데. 안 잡다. 어디만가. 자, 어디? 너 강도 잡아. 됐어, 잡았어. 어디서 이게 물고 훔치려고 그래? 너한테 물고 좀 보자. 물어. 탄약에서 좋던데 탄약이 없네. 고글에서 가져가죠. 예. 네, 이제 안 그래도 못 쓸 게 없었는데, 고글 하나라도 씁시다, 예. 자, 고글 하나, 딱 써주면은, 예. 보자고, 얼마나 잘생겼지, 후이! 나름 잘생겼죠, 예. 참고로 동양인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양해주세요, 예. 자, 일단은 강도 일을 일단 처리했고, 감히 어디서 그 선량한 시민한테 무기를 뺏, 그 무기래, 그, 물건을 주 난리요? 안 그래요? 자, 봅시다. 이따 여기로 나가야 하나, 설마? 보자고, 이따 상세지도 보자, 한번. 여기는 일단은 막힌 것 같고, 다른 길이 있는지 살펴봐야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점도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죠. 상점을 좀 찾아가가지고, 무기라든지, 그, 탄약 좀 몇 개 줘보자 해서, 그래야지 될 것 같은가, 뭐, 나름 조용하긴 하네요, 예. 그래도. 저렇게 개들이랑 노는 거
걔들이랑 노는 건가? 저거 뭐야 저거? 좀 재밌는 건데? 한번 뷰 한번 들어보자. 뭐야 거대한 쥐야 그냥? 그냥 평범한 쥐네요. 예, 공격 성향은 없네. 어. 공격 성향이 없는 쥐. 아 저렇게. 근데 저렇게 쥐가 저 거대할 수 있나? 핵전제 여파로 인해서? 어. 뭐야 저희 취급 금지도 무고도 판단합니다. 미켈 라이프에서만? 어. 어허. 자 쇼핑 즐겨보라고? 어. 동쪽 게이트 좀만 가면 된다고? 동쪽 게이트는 여긴가 설마? 기다려봐 이따는 맵을 한번 봐야겠어. 어. 여기로 한번 때 가봐야겠는데? 어. 보자고. 어. 프리사이드라면 아마 그 아 프리사이드가 아까 그 무기 상점 얘기하는 거 같죠? 보니까 어. 무기 상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 좋던데. 오 여기도 있다는 왜 번화가 같은데요? 예. 보자고. 어. 스쿨 오브 임프레션 뭐야 임프레 임퍼소네이션인가? 모르겠지만. 예. 다음에 자, 좋은 점으로서 총으로 한 방 싸우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저는 예, 함부로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예. 사람 죽이지 않아요. 뭐 카지노도 있고요. 예. 여기는 문이 닫혔네. 어. 여기 뭐야? 실버러쉬? 저기 죄송합니다. 아 용병이구나. 여기 용병인가봐. 어 용병. 어. 그러면 킹맨 BBQ. 어 갑자기 치맥이 땡기네요. 예 치맥이 땡겨. BBQ 하니까. 어. 저건 이제 바베큐의 원래 약자죠. 아, 바베큐. 어. 여기가 이제 카지노인가 보고. 근데 여기 아닌 것 같죠? 예, 지금 보니까 어. 랭글러 카지노. 어. 어 아토믹 랭글러 카지노. 딱 나오네. 어. 랭글러 하니까 어. 그게 생각나가지고 어. 누군가 죽이고 싶은가요? 세이버러쉬 안가 안가 어. 여행 서비스 술 한잔 땡길 때도 있고 어. 물론 전 안하지만 술은 잘 안마셔요 저는. 예. 야 근데 이거 왠지 큰 원래 여기 큰 도시였나봐 그쵸? 예. 네바다 주가 원래 이렇게 넓었나요 근데? 어. 모르겠지만 예. 야, 어 뭐야? 누가 있는데? 이게 누구야? 스티프만? You look new to Freeside, so here's a little advice, friend. Don't go past the South Gate greeter. 어허, 로봇도 무시하고 제가 총살을 맞을 거라고? 예. 자, 조언해서 고마운데 당신 누구요? The name's Old Ben. I've been living in Freeside since the day I was born. 어허, 그러셔? 어. 나 가만있어. 근데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뭐 검문이라 해야 하나? Those bots are programmed to vaporize anyone who enters the fenced-in area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greeter. 이거 큰일 났네. 이 진짜 못질하게 하는 거야 여기요. 진짜 못질하게 할 것 같아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이 로봇이 어 아 사람 못질하게 하는 것 같아. 어. 어허. 아 저렇게 어. 야, 뭐, 저게 어떻게 지나가냐? 어. 아까 보셨죠, 예. 그냥 빵 싸움을 쏘냐, 어. 저기 또 로봇들, 아마 경찰 로봇들이죠, 예. 경찰 로봇들이. 와, 못 지나가게 할 건데.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냐가 문제인데, 어. 뭐야, 오, 구리네? 좀 적선 제재하고, 어. 보자, 어. 자. 자, 이따 갚을 돈이. 자, 보자고, 예. 그렉스 얘가, 어. 니가 그레데시에 빛이 있다는 그렉스인가? 어허. 자, 넌 그래서.